앞선 고전 역학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당한 완결성을 지닌 학문의 체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인류가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으며, 그러한 발견을 통해 천상과 지상의 운동이 하나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의 저서 프린키피아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뉴턴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사실 뉴턴 자신도 궁극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유인력은 왜 나타나는 걸까? 대체 왜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는 걸까? 이에 대해 뉴턴은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이에 관한 궁극적인 해답은 전자기학의 현상들을 역학적인 원리로 설명하고자 했을 뿐인 한 사람의 과학자로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기존에 완전 무결하게 우리의 우주를 설명하고 있었던 뉴턴 역학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며 새로운 역학체계를 통해 우리의 우주에 관한 이해를 훨씬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었던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기에 앞서 잠시만 뉴턴이 살고 있던 시대로 살짝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당시 자연철학자들의 사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힘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물체들이 반드시 서로 접촉을 해야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동안 발끝에 채워 굴러다니는 돌도, 유명한 골프선수가 스윙을 통해 멋진 샷을 선사할 때도, 심지어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때에도 모든 힘은 접촉된 상태에서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습니다. 프린키피아를 저술한 위대한 자연철학자 뉴턴의 만유인력과 길버트의 연구로 시작된 전기력과 자기력만큼은 달랐죠. 이 세 가지의 힘들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철학사주인 헤르메스주의에서 비롯되었으며,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지만, 정작 이 끌어당기는 힘이 대체 왜 발생하는지에 관한 이유는 설명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은 자신의 프린키피아에 이러한 힘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궁여지책으로서 미지의 요소, 오컬트 엘레멘트라는 과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찜찜한 기과학적 개념을 도입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대는 흐르게 되고 약 200년 정도 지난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이러한 비과학적 설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던 당시에 나이 26살의 한 사람의 청년 과학자가 뉴턴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당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뉴턴 역학에 대한 도전장, 중력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의 도전은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실린 한 줄의 문장에 관한 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뉴턴은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진짜, 수학적 시간이란 스스로 존재하고 있으며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가 없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늘 똑같이 흐른다. 그가 저술한 프린키피아는 뉴턴 역학 또는 고전 역학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인슈타인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었던 절대적인 역학체계였습니다.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당대의 세계관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기계역학적 시스템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었다면 그 대상은 바로 공간과 시간이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시작으로 그 당시에 쌓아올린 역학체계는 이 두 가지의 요소, 공간과 시간에 관한 절대적인 성질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 창밖 모든 풍경이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종종 타고 있는 전철이나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전철 또는 자동차를 보면 마치 정지해서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움직이고 주변 풍경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경험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의 운동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상대방의 운동 상태에 관한 이론을 과학에서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전철이나 자동차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제안했죠. 우리에게는 상대 속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용어이죠. 나의 속도 때문에 달라지는 상대방의 속도, 줄여서 상대 속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진리 그 자체로 여겨졌던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은 20세기 초반 우리가 과학자 하면 거의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쓴 한 편의 논문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당시는 한창 유럽사회 전역으로 철도가 확산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럽사회의 최대 골칫거리들 중 하나는 바로 역과 역 사이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문제였죠.
철도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시간의 기준을 정하는데 전신기를 이용한 통신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전선의 길이에 따른 정보 전달의 딜레이,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역일수록 신호가 늦게 도착해 통일된 시간을 맞추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시간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은 철도가 원활하게 운영됨의 필수적인 요소임은 물론 군수산업, 시계산업을 포함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었던지라 당연히 기술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은 곧 특허와 직결되는, 즉 금전적인 부와 명성을 가져오기에는 딱 좋은 과제였던 것입니다. 1900년에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를 졸업하여 베른에 있는 특허 사무국에서 3등 기술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를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역과 역 사이의 시간을 보정하는 방법에 관한 온갖 특허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하는 아인슈타인 역시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인슈타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물리학에 큰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그는 틈만 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최신 물리학에 관한 동향을 살피면서 아이디어를 메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본 대상은 단 하나, 당대 전기역학의 최대 숙제였던 헨드릭 로렌츠 등의 물리학자들이 주장한 전자론의 맥스웰 방정식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이었죠. 앞에서 들여다본 것처럼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와 자기현상의 다양한 원리를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방정식이었습니다. J.J. 톰슨의 음극성 실험 이후 전자는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과학자들은 전류의 개념을 전자가 받는 힘의 작용에 의한 물체의 운동과 본질적으로 같은 역학적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자의 운동을 기존의 뉴턴 역학으로, 즉 물체의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머지않아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전류의 현상을 설명하려 하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맥스웰 방정식과 도통 맞지 않았던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렌츠는 맥스웰 방정식에 뉴턴 역학이 딱 맞게끔 만들어주는 수학적인 인자, 로렌츠 인자를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자를 말한 그도 왜 전자가 로렌츠 인자를 사용해야만 맥스웰 방정식에 들어맞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자기 유도현상에 대해 흥미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자석에 코일이 움직여서 발생되는 전자의 움직임과 코일에 자석이 움직여서 발생되는 전자의 움직임은 결국 똑같은 것이 아닐까? 그는 두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앞선 역과 역 사이의 시계 문제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결과 1905년 움직이는 물체들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라는 한 장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논문에 기존의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을 전면 반박하는 새로운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커다란 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소개되었듯 알버트 마이켈슨과 에드워드 몰리에 의해 행해진 빛의 매질을 증명하는 실험인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죠. 매질을 타고 진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던 빛은 이 실험의 결과로 인해 매질이 필요없는 파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다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물리법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흐름인 빛 또한 모든 관성계에서 일정한 속도를 가져야만 했죠. 아인슈타인은 이를 통해 즉 모든 관성계에서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작용한다라는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로부터 모든 관성계에서 빛은 동일한 속도로 관측된다라는 광속 불변의 법칙을 이끌어내게 되며 이는 우리 일상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새로운 놀라운 현상을 제공하는 이론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1905년 5월 중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간의 조율에 관한 특허 심사를 하던 아인슈타인은 문득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대상을 관찰할 때 필요한 빛의 속도가 모든 관성계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대체 변하는 건 무엇일까? 아인슈타인은 이전까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대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빛, 그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에게 있어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본 대상이 정지했기만 한다면 그 대상은 나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관성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 즉 내가 바라볼 때 움직이고 있는 모든 대상의 시간은 팽창하며 공간은 수축하게 된다.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말고는 달리 어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를 통해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들어내는 기묘하고도 놀라운 현상, 우리의 일상 수준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없지만 빛의 속도와 근접하게 이동하는 대상에 대해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해내게 되며, 이는 놀랍게도 로렌츠가 유도해낸 특수한 인자, 로렌츠 인자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한 본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관측자에 따라 대상의 시간과 길이가 변한다. 이것이 바로 로렌츠 인자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인슈타인은 전류와 자기현상은 단지 관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라는 사실을 설명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은 수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도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아주 귀여운 마이크로 비행기를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도선에 전류가 발생되도록 전압차를 걸어줍니다. 걸어줌과 동시에 도선에서 표류하고 있던 전자들은 전압차에 의해 이동하게 되는, 즉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하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즉 전류가 발생한다고 해서 당장 마이크로 비행기를 타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마이크로 비행기에 타고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전하와 같은 움직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와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볼 때 플러스 전하는 열심히 뒤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플러스 전하들의 길이는 수축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플러스 전하의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플러스 전하가 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저 도선은 플러스 전하가 뭉쳐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던 여러분의 마이크로 비행기는 전기적 반발력을 받게 됩니다. 전기력에 의한 반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쿠키의 입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쿠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기묘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단지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주변을 여러분이 플러스 전하의 마이크로 비행기로 날아가기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미는 힘, 즉 반발력을 받아 아래로 밀려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 셈이니까요. 그래서 쿠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만한 방법이라고는 앙페르의 법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 말고는 뚜렷하게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아인슈타인이 해결하고자 했던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동일한 현상이며, 결국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현상은 내가 이 현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에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 즉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현상과 자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에 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하의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의도치 않게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절대적인 것은 오직 관찰자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속도일 뿐, 이를 제외한 모든 것은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종말을 알리는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한 사람의 직관 때문에, 그 천재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었고, 알고 봤더니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비약이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이 서로 영향을 주는 변수인과 동시에 내가 속한 좌표계에 따라 둘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를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곳인 스위스 융프라우 스핑크스의 관측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우주로부터 입사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대기층의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된 뮤온의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날에 같이 초대형 입자가 속기를 이용해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로 소입자들을 쪼개고
연구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이처럼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을 이용해야만 소립자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속기가 있기 전에는 보면 지금 이제 외부에서 입자들이 날라와가지고 하늘에 이 공기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기를 때려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입자들이 1초에 한 요 정도에 거의 한 개씩 정도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 챔버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나가면 그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예. 이거 실제 안개 상자인가요? 예. 하늘에서 입자가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지금 예. 여기 이게 순간적으로 응결점을 만드는 거죠? 떨어지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빛의 속도로 지나가죠. 예,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반응하는 거라 네. 좀 이렇게 늦게 만들어지죠. 오. 이거는 갑자기 이 전자가 네. 이 전자가 반응을 물질이랑 반응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가 나오면 그런 이런 샤워처럼 샤워 같은 게 이렇게. 와. 예, 아주 눈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아 전자가 와. 지나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확 퍼지는 건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한 개 나왔는데 네, 얘들이 이제 예, 반응을 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그 원자들에서 다시 또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원자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다 예,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아.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는. 네. 스핑크스 관측소는 바로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주에서 입사되는 소립자들을 이용해 지속적인 연구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연구들 중 하나가 바로 뮤온이라고 불리는 소립자의 관측입니다. 뮤온 입자는 수명이 2.2 마이크로초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불안정한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인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생성된 뮤온은 절대로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뮤온 입자를 지표 근처에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 덕분이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뮤온 입자는 뮤온 자신의 입장에서는 겨우 2.2 마이크로 초라는 짧은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뮤온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뮤온의 수명이 상대론적 효과에 의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즉 시간이 편차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뮤온을 관측해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실험적인 발견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그 이론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관찰자가 특수한 상태, 즉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일 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관찰자를 가속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시도는 중력이 대체 무엇일까에 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전하의 흐름과 자기현상 간의 관계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했다면 새로운 상대성 이론은 가속하고 있는 대상이 받는 힘인 관성력과 천체로부터 발생하는 힘인 만유인력, 즉 중력은 구별할 수 없다는 아이디어인 등가 원리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 속에 우주선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이 우주선 속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우주선이 위로 가속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주선 속에 타고 있는 여러분은 아랫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 속에서도 아랫면을 딛고 일어나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가속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여러분이 탄 우주선이 사실은 어떤 행성 표면으로 살포시 안착했다는 것입니다. 두 상황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은 두 상황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속하고 있는 개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성력과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사실은 같은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등가 원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 중 하나를 꼽자면 나는 지체하지 않고
등가 원리를 떠올린 순간을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만큼 이 아이디어에 대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후로 약 8년여간의 연구에 몰입한 결과 마침내 그는 중력과 기하학의 놀라운 관계를 규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는 4차원으로서 서술되고 있는 시공간의 곡률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대 천체 물리학의 시작을 이끌어낸 것과 동시에 중력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중력은 질량에 의해서 단순하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즉 단순한 원거리 작용력이 아닙니다. 질량은 시공간이 휘어지도록 만드는 요인이며 이 휘어짐은 물질의 이동 경로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되죠. 물질은 자연스럽게 시공간의 힘을 따라 진행하며 중력은 이에 따른 부차적인 현상일 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단 시간의 경로만을 따라 진행하는 빛 또한 자신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공간의 곡률을 따라 진행하게 된다. 질량이 없는 빛도 뉴턴 역학에 따르면 반드시 질량이 있어야만 작용하는 줄로만 알았던 중력의 영향을 받아 그 경로가 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물리학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왕립학회 소속의 학회장 출신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입니다. 그는 당시 아인슈타인의 대담하고 직관적이며 도발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지지했던 몇 안 되는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대 과학계에서의 뉴턴의 명성과 권위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아이디어는 뉴턴 역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도무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리로부터 출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많은 주류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과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직관과 통찰을 신뢰했던 에딩턴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일식현상이 일어날 때 태양의 막대한 중력을 이용해 발생하는 별빛의 굴절현상을 이용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통해 왕립학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증명을 계기로 아인슈타인은 전 세계의 슈퍼스타 과학자로서 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왕립학회의 뿌리와 줄기 그 자체였던 뉴턴 역학의 시스템을 왕립학회장이 무너뜨리다니 상당히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대단한 진보의 순간이 아닐 수 없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된 이후 뉴턴 역학으로만 기술되던 천체 물리학 또한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중력 이론을 적용하면 기존의 뉴턴 역학으로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수성의 이상 궤도 현상도 말끔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십자가와 같은 십자 모양의 천체가 관측되는 원인도 설명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실마리인 빅뱅 이론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기를 뛰어넘는 위대한 발견의 쾌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는 마이케슨 몰리 간섭계의 거대한 버전인 LIGO에서 중력파를 관찰함으로써 명실공히 일반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중력을 설명하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패러다임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어려운 과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매 순간 많은 공간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GPS 장치에 시간의 동기화를 함에 있어서도 인공위성의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도움을 받고 있죠. 아니 어쩌면 지구라는 중력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만유인력으로서 중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중력 속으로 시공간의 곡률 속으로 자연히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즐거운 상상에 대해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논리는 당신을 A부터 Z까지로 안내하겠지만 상상력은 당신을 어디로든 이끌 것입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주시고 계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계는 지적 호기심을 목마른 여러분들의 시청과 구독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 채널의 힘이 되어주세요.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 이 데이터를 딱 열어서 봤는데 온도가 높네. 높네. 기대는 했습니다. 사실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높을 거라고는 기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을 거라고는 기대는 못했는데 온도가 1억도를 넘을 거라고는 기대는 못했고 적당하게 한 7천만 도나 8천만 도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1억도 플라즈마가 우선 결과로서 나타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미리 논의했던 여러 유관 연구기관 박사님들과 혹은 교수님들과 같이 토의를 진행해왔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어떤 레시피를 우리가 요리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플라즈마를 만들었을 텐데 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플라즈마를 만들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서 알고 바로 만들고는 모릅니다. 한 2, 3분이 지나고 데이터 올라왔을 때 올라와야지 딱 보고 높네. 됐네. 됐네.